그 시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모를 정준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인에게 말했다. 한 번 더 할까? 부인이 수줍게 물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오늘 밤 열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네. 정준부와 부인은 그날 밤 술래잡기 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번에는 내가 술래구나. 열을 세고 잡으러 갈 것이니 얼른 달아나거라.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달아났고 정준부는 그 시간이 더없이 즐거웠다. 하지만 어디 있느냐? 너무 멀리 달아나는 것은 반칙이지 않는가? 아무리 찾아도 부인이 보이지 않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다 워낙 저택이다 보니 정준부는 슬슬 지쳐갔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너무 늦었구나. 그래도 부인이 나타나지 않자 정준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찾아 헤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장 한켠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정준부는 얼른 가서 그를 안았다. 잡았다, 여년. 하하하하. 그러나 부인이 아니었다. 누구냐 너? 미친놈, 너는 내가 여자로 보였더냐? 경대석이 칼을 빼들고 정준부를 찌르려 했다. 하지만 정준부도 무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안았을 때부터 정준부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재빨리 몸을 돌려 가까스로 칼을 피하였다. 경대승이 소리쳤다. 역적 정준부가 여기 있다. 잡아라. 경대승의 말에 허승과 김광립이 군사들이 끌고 달려왔다. 전하의 정준부도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36개 주랭랑. 경대승과 병사들은 젊고 빨랐지만 늙은 정준부를 잡지 못했다. 허승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하, 그 영감탱이 졸라 빠르네. 경대승은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 밤 정준부를 죽이지 않는다면 중방의 수장들은 그의 편을 들어 우리를 역적으로 몰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정준부를 죽여야 한다. 정준부는 경대승의 군사를 따돌리고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제 살길도 막막한 때였지만 오히려 부인이 걱정되었다. 그녀도 무사히 빠져나왔을까? 홍놈들에게 잡혀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정균의 신복이 달려오고 있었다. 정준부가 다급히 그를 불러 물었다. 혹 임시부인을 보았더냐? 못 봤는데. 균이는 어디 있느냐? 사위는 또 왜 보이지 않는 것이냐? 궁에서 정변이 있었습니다. 좌승선께서는 오늘 숙직이셨는데 경대승이 군사를 이끌고 난입했습니다. 한바탕 칼싸움이 일어났고 소인은 혼란을 틈타 이 일을 시중어른께 알리려 이렇게 빠져나오십니다. 그럼 균이와 사위의 생사를 모른단 말이냐? 예, 하지만 좌승선께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사히 궁을 빠져나왔을 깁니다. 반란군은 몇이나 되어 보이더냐? 글쎄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명쯤. 정준부는 기가 찼다. 고작 30명으로 반란을 도모해. 내 이것들을 잡으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정준부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십니까? 궁으로 갈 것이다. 내 궁으로 가서 폐하를 뱉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병사들을 모아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 균이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병사를 모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 길로 중방의 수장들에게 연통을 넣어 경대승의 반란을 알려라. 그리고 빠른대로 군사들을 궁으로 보내도록 하여라. 나는 균이를 구하러 가야겠다. 그 시간 명종은 이미 중방의 수장들을 모두 모아 사태를 설명하고 있었다. 짐이 경대승에게 명하여 역도 정중부의 목을 베었소. 정준부만 죽었을 뿐이지 그대들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정준부가 죽었다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 말에 중방의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며 저희들끼리 웅성거렸다. 명종이 이어서 말했다. 정준부가 이미 죽었으니 그 자리를 여기 사람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앉게 할 것이오. 또 나머지 빈자리들을 채우려면 그대들이 필요하오. 각각 승진시켜주겠다는 명종의 말에 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중방에는 아주 의리 없는 자들만 모인 것은 아니었다.
폐하께서는 정준부를 역돌아칭하셨는데 오늘날 폐하를 있게 한 것도 그의 공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어찌 그를 역돌아칭하십니까? 그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을 수탈하였소. 그의 아들 정규는 짐을 협박하여 공주와의 혼인을 요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궁녀들을 희롱하였소. 송유인은 정종부의 사위라는 이유 하나로 조정의 실세가 되어 그대들 머리 위로 군림하였소. 아무런 능력도 없이 말이오. 뿐이겠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문국경과 한문중과 같은 어진 선비들조차 사소한 문제를 트집삼아 탄핵하려 하였소. 이대로라면 그대들도 역적 송유인으로 하여금 탄핵당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소. 선택하시오. 이미 죽은 정중부를 편들어 마찬가지로 역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짐에게 힘을 보태고 승진할 것인지. 중방의 장수들 중 이광정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소장들도 역도 정중부를 참한 것은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그러자 나머지 장수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정중부를 욕하며 명종의 편에 섰다. 그 시각 정중부는 드디어 궁에 다다랐다. 하지만 궁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중부가 들어가려 하자 병사들이 막아섰다. 비켜라. 감히 너희들이 문화시중을 가로막고도 살기를 바랐더냐. 소속과 이름을 대어라. 훗날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폐하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중부는 주먹으로 병사의 얼굴을 내리치고 칼을 뺏어 들었다. 비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때아닌 큰 소리를 듣고 한 무리의 군사가 우르르 달려왔다. 경대승이었다. 정중부 용케 빠져나가더니 여기 있었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경대승의 군사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정중부가 칼을 한번 크게 휘저 군사들을 물리니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다. 정중부는 냅다 달려 포위망을 뚫어보았다. 하지만 경대승이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정중부의 앞을 가로막으니 병사들이 다시 에워쌌다. 정중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첸장, 여기까지인가? 빠른대로 군사를 오라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인가? 경대승이 말했다. 중방의 군사들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오. 그들도 당신을 역도로 지목하였소. 그만 항복하시오. 그럴 리 없다. 그놈들이 나에게 먹은 재물이 얼마인데 나를 배신하겠느냐? 폐하께서 중방의 수장들을 모아 그대를 역도라고 칭하셨고 모두가 동의하였소. 정중부는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허탈함과 쓸쓸함이 묘하게 섞인 표정이 되더니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그랬구나. 허나 나는 무신이다. 어찌 너같이 어린 놈에게 항복을 하겠느냐? 나 또한 그대를 무신으로서의 마지막을 존중해 주겠소. 경대승은 좌우의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내가 싸우는 동안 너희들은 결코 나서지 말라. 혹 내가 지거든 이 자를 보내주어라. 정준부가 미소 짓더니 칼을 들고 경대승과 맞붙었다. 비록 70이 넘은 노장이었으나 그 기백은 조금도 늘지 않았다. 경대승 또한 경험이 적은 젊은 장수였으나 싸움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 마치 호랑이와 용이 뒤엉켜 싸우듯 먼지가 일고 부딪히는 칼끝에서 빛이 번쩍였으나 50합이 넘도록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지치는 쪽은 역시 정중부였다. 여기까지 오느라 이미 지쳐있던 그였기에 힘이 빠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조금씩 움직임이 느려지더니 경대승의 칼이 그의 허벅지를 베었고 또 옆구리를 베었다. 그러자 천하의 정중부도 경대승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경대승이 정중부의 목에 칼을 대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네, 무신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남들은 나를 가리켜 천하를 손에 쥐었다며 부러워했지만 막상 권력을 얻은 뒤에는 그것을 지키느라 늘 긴장되고 초조한 삶을 살았다. 차라리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퇴임 후에 며칠이었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쾌장을 받지 말걸 그랬어. 경대승은 정중부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네 나이 몇이더냐? 26입니다. 어린 나이에 천하를 손에 쥐게 되었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한꺼번에 얻은 권력은 또 다른 불행에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니 염려 마시오.
경대승이 칼을 들고 그의 목을 겨누자 정중부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젠장, 술래잡기 놀이는 괜히 했어. 경대승은 결국 정중부를 참수하였다.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179년 9월 16일 신미 장군 경대승이 정중부와 송유인을 살해하였다. 모든 일을 끝내 경대승은 명종을 알려나였다. 역적 정중부와 그의 일당들을 모두 잡아 참수하였습니다. 수고하였다. 내 그대의 공을 취하기 위해 만조 백관들을 모아 축하연을 열 것이다. 명종은 경대승을 위해 성대한 축하연을 열었고 문신들은 하나같이 정중부의 시대가 끝난 것을 기뻐하였다. 명종이 말했다. 경대승이 역적 정중부를 처단하여 사직이 바로 섰다. 내 그대의 공을 높이사 승선벼슬을 내릴 것이다. 승선은 왕의 명령을 관리들에게 전하고 또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먼저 검토하는 자리이니 나라 전반의 정보를 독점하는 요직 중 요직이었다. 함께 일을 도모했던 허승과 김강립도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대승이 그 정도 벼슬을 얻는다면 자신의 자리도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런데 신은 오직 폐하와 이 나라 사직을 위해 일어난 것이지 결코 벼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신은 그를 잘 몰라 승선의 자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조금씩 익히면 되니 짐의 뜻을 사용치 말아라. 아니옵니다. 그 벼슬은 학문이 깊고 덕망 있는 다른 문신에게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대승이 벼슬을 사양하는 뜻밖의 상황에 신료들이 웅성거렸다. 특히 함께 정중부를 제거한 허승과 김강립은 매우 언짢았다. 경대승이 그렇게 벼슬을 마다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만이 아니었다. 경대승은 신료들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대들은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대놓고 이의미를 꾸짖는 말이었다. 이의미는 분노의 눈빛으로 경대승을 노려보았다. 저 새끼가 죽고 싶나?